짐바브웨에서 온 엘리아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저희 이름은 엘리아스입니다. 짐바브웨에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한국 퀴어 홈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한국은 어떤 나라요가 다른 외국 나라에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뒤에 저는 굉장히 놀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진절해서 제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곳의 다양한 주변 환경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건물들 좌우 갖춰진 도로들입니다. 그 도로에는 멋진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주변 환경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시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한국 생활은 너무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살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소마우 바오생지에 방문했습니다. 또한 고창 고인도 박물관에도 갔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어떻게 한국이 전통 문화를 자리에 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입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 사용을 배우는 것은 저에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한국 음식은 저에게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맛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 친구가 너 밥 먹어서 물었을 때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아직 안 먹었다고 얼른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밥을 사주지 않고 저는 그곳에 놀아왔습니다. 나중에 그곳이 하와이와 한국의 인자인
고수 알았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점에서 한국 음식점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저에게 그것이 저에게는 재미는 이렇습니다. 또한 짐바브웨에서는 혼하지 않은 많은 행동들을 배웠습니다. 저희 나라에 돌아가면 아마 저는 독특한 사람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나 사무놀이 그리고 세마오 캠페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계절이 모두 경험했습니다. 겨울은 저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서 처음으로 눈을 보았습니다. 봄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고 벚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의 여름시는 짐바브웨 보다 더 더웠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나라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세우의 바랜디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그것이 재미있는 놀이 기구들이 고기들이 만나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느낀 기분과 경험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